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짜잔! 오늘 가져온 거는 생활 가전 중에서 필수품 중에 하나인 로봇 청소기입니다. 에코백스의 T10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때까지 로봇 청소기 컨텐츠는 하나 있었다! 짜잔! 여기 이게 하나 있었었는데 독립하고부터 로봇 청소기는 구매해서 꾸준히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컨텐츠를 올리지는 않았었죠. 왜냐면 로봇 청소기가 업그레이드 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뭐 탐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오! 생각했던 것보다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발전을 더 할 수도 있구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위에 달려있는 이 센서 중에서 LDS라고 센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부부 돌아가면서 집을 레이저로 스캔을 해가지고 3D 맵도 만들고 물건들 피해가지고 다니는 무조건 걔는 달려있는 제품을 사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가지고 솔직히 그걸 사고부터 뭔가 애매했었어가지고 굳이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센서에서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LDS 센서가 아니고 D토프 센서, 흔히 라이다 센서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요 아이폰에 여기 라이다 센서 있죠? 여기 달려있는 게 D토프 센서입니다. 이 센서 이용해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줄자 같이 해가지고 3D 공간 스캔해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재는 것도 되고 공간 스캔해가지고 막 3D 맵 만들어가지고 하는 어플들도 있죠? 근데 이 센서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차들 거기에도 D토프 센서가 달려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타고 다니는 테슬라 중간에 레이더도 추가해서 썼었고 했었지만 지금은 퓨어 비전이라고 해서 그냥 올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을 해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다른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카메라 안 쓰고 전부 다 센서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D토프 센서하고 전면에 카메라가 달려있어가지고 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탑재를 했다는 거죠. 에코백스 여기서 말하기로는 LDS 사용된 거에 비해서 D토프 센서가 들어간 게 4배나 정확성이라든지 센서 능력 자체가 향상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 사용하던 거가 LDS 센서 달려있는 걔 사용할 때는 공간 매핑 자체가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리적인 센서가 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물건이 있구나 인식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고 근데 앞에 물체가 있는데 확실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가서 박은 다음에 돌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얘도 물리적인 센서가 달려있는데 이거를 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실제로 물체에 닿기 전에 이렇게 돌아서 움직여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시끄럽거든요. 원래 사용하던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마치 센서가 없는 것처럼 물리적인 센서 닿기 전에는 감촉도 안 합니다. 딩팍! 딩팍! 청소할 때마다 뭐 어디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막 나는데 이 친구는 그런 소리가 전혀 없이 물론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얇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거기에 부딪힐 때 나는 소음 자체도 이 친구는 훨씬 더 적습니다. 감속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무스하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 나는 소음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 안에 청소할 때 이 흡입을 할 거 아닙니까? 모터로? 그 모터 소음 자체도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보다 더 적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물 닫고 있으면 밖에서 청소를 한다는 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D토프 센서를 이용해서 방을 스캔을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같은 경우는 2D 맵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마치 GTA 옛날 3, 2 이런 거 하듯이 위에서 보는 맵만 이렇게 구현을 해서 보여줬는데 3D 맵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3D 맵 구현한 거에 가구 위치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 가구들을 이렇게 할당을 해놓습니다. 물론 이게 막 100% 정확하다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스캔을 해서 다 표기를 해줍니다. 물론 제대로 스캔이 안 된 것들은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사이즈나 이런 거 바꿔가지고도 다 구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 우리 집에 어디에서 정확히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좀 더 간지나게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청소를 하고 있을 때도 그 맵에서 청소기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신기하긴 해요. 그리고 청소 기능 중에 그런 스캐닝 된 가구들만 이용해서 그 가구들 밑만 부분적으로 청소하는 기능 자체도 탑재하고 있어가지고 가구 밑에 먼지가 좀 쌓인 것 같다 이럴 때 그런 청소만 한번 쫙 돌려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좀 더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랑 연동은 당연히 됩니다. 에코백스 앱이 있어요. 에코백스 홈
기본적으로 뭐 청소 기능에 활용하는 거는 물걸레, 용수 레벨이라든지 흡입력 이런 거 설정해가지고 당연히 다 할 수 있고, 스케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말 제외하고 평일 오전 11시에 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청소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걸레질 강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카펫 감지 뭐 이런 기능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쓸 수 있지만 내가 휴대폰을 쓰기가 싫다, 여기서 청소 같은 걸 하거나 하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여기 그냥 터치입니다. 이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막 청소 시작하고 한번 누르면 일시 중지, 그리고 이거 꾹 누르면은 네, 스테이션 옮기게 뭐 이렇게도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전 가기도 귀찮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TV 보면서 아 갑자기 청소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오케이 이코 여기 있습니다. 청소 시작해줘. 이렇게 음성명령을 이용을 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디토프 센서 여기 말고도 이 앞에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청소 말고도 몇 가지 기능을 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앱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동영상 관리자를 가시면은 마치 게임 컨트롤 하듯이 이 카메라 앞에 보이는 화면 있죠?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밖에 있는데 집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청소하는 도중에도 지금 이 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가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그리고 혹시나 청소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굳이 그 위치에 가지 않고 이거를 켜가지고 아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홈 패트롤이라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정찰 기능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찰을 하는 기능도 할 수 있고 이 정찰 기능 자체를 예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통화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이 로봇의 소리가 날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로봇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뭐 영상 촬영이라든지 사진 촬영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뭐 집에 침입자가 있다거나 했을 때도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침입자를 뭐 쫓아내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기능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오토 엠티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용하던 거는 로봇 청소기 자체 그 청소통을 맨날 비워줘야 됐어요. 그 먼지통 자체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주 청소해야 돼서 번거로웠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는데 솔직히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뭡니까? 편리함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맨날 청소하면은 비워달라고 하고 귀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청소가 끝나고 나면 여기 돌아오고 나서 먼지통을 비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친구 이 용량이 꽉 차기 전까지 계속 쓸 수 있는데 이게 용량이 3리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넘게 사용했는데도 아직까지 한참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 뭐 추가적으로 뭐 청소 도구나 뭐 그런 거 놔둘 수 있는 공간이겠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거 사용했을 때 좋았던 점, 이 친구는 뒤를 보시면은 방향제가 제거되었다고 하죠. 방향제가 있습니다.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방향제의 이 향을 청소를 하면서 뿌리고 다니는 거죠. 굳이 내가 뭐 디퓨저 같은 거를 방마다 이렇게 뿌려줄 필요 없이 얘가 다니면서 알아서 뿌려주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기본적으로 향기까지 첨가를 해서 좀 더 산뜻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향기 나는 거를 리필을 나중에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플라스틱 구조물이고 이거를 사용해도 되고 모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 청소, 물걸레 청소 기능 모듈인데 이렇게 장착을 해서 물걸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식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물걸레 모듈이 달렸을 때는 물걸레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 이게 달렸을 때는 그냥 향기 뿜뿜하는 기능으로만 작동을 하는 거죠. 물걸레 같은 경우 솔직히 원래 옛날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건 그냥 단련만 있다, 그냥 물걸레가 그냥 이렇게 바닥에 붙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대로 수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 번 문지르거나 최근에 나오는 물걸레라든지 뭐 전자식 제품들을 사용하 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면서 문질러 주기 때문에 한 번에 지울 수 있게 해주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물걸레 기능을 쓰면은 이게 움직여요. 부르두두두두두두 떱니다. 그래서 물걸레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줍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쪽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든지 해서 이게 모듈을 제가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뭐 안에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소모품 같은 것들은 여러 개 보관을 해도 되는데 이 모듈 자체를 막 보관하게 돼 있는 구조는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 이거 신기했던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솔직히 실제로 그럴 일은 없는데 이 스테이션 있죠? 이 스테이션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면은 얘를 만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스테이션을 자동으로 찾아갑니다. 나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원래 로봇 청소기 때 가끔씩 분명히 스테이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충전이 접전부가 제대로 안 닿아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찾아간다는 거죠. 스테이션 자체를 옮길 일은 없지만 혹시나 그런 경우들 알아서 리맵핑을 한 뒤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자동으로. 기능 부분 말고도 실제로 가정 기기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이 AS겠죠. AS가 보통 다른 로봇청소기들은 1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친구는 2년 진행이 되고 굳이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방문 출장 서비스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AS를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코백스의 T10 플러스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로봇청소기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다. 나중에는 로봇청소기가 마치 이제 청소도 하고 이불도 막 해주고 재활용 쓰레기도 해주고 나중에 교정 되겠지만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저는 윤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 진짜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거 아닌가? 사실 모듈을 꼬발 둘 수 있는 곳이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봤을 때 내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닌가?